Thank you.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신데요. 지금 속보가 났던데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제거했다. 마치 이걸 보면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체포되는 줄 알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차가 말이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법원에서 현직 국회의원이고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불체포특권이 헌법상에 규정된 조항입니다. 불체포특권은. 네? 국민의힘이 정한 조항이 아니에요. 불체포특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표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체포하라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이걸 뭐 언론에서 또 속보라고 뜨고 말이죠. 네, 이거는 뭔가 좀 몰라도, 우리나라 헌법을 잘 몰라도 전혀 모르는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헌법을 지킨다는 분이, 자, 이거는 국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체포동의안이 청구됐을 때 그것을 가결하느냐 부결하는 건 국회에서 국회의 권한이고 헌법상의 보장된 권한이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도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대중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슬이님, 나원나투님, 네, 인생 거기서 거기님, 박세롭기님, 네, 구금모님 안녕하십니까? 김기하님, 네, 최음님, 정요한님, 조빵이님, 백두산천지 장원학진님, 네, 김은영님, 도하의 방주님, 이현이님, 네, 고민홍님, 전시영님, 길빈님, 정영애님, 황금알님, 이경태님, 민희님, 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보라님, 들국화님, 엄마님, 네, 사랑디엔 이별님, 네, 유하다님. 오늘 보라님과 여러분들이 막 추천하셔갖고요. 여러 번 추천하셨어요. 오늘 이재정 의원이 출연합니다. 이재정 의원과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에 출연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성혜의 월드클래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 대일관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G7 초청의 방일 문제, 이 문제를 성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에 이재경의 시사청담에서는 이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TV조선이 감독이고 그리고 선발대는 감사원이었고요. 그리고 행동대가 어디입니까? 검찰입니다. 아, 조선일보에서 감독하는 거 분명합니다. TV조선 다시는 건드리지 말아라. 방통위원회를 완전히 헤집어놓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압수수색 당했죠. 이제 방통위원장 검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네. 왜?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했다. 아, TV조선 재승인 났어요. 그때요. 뭐가 이렇게 불만입니까? 재승인 났으면 열심히 하면 되지. 그건 제가 보기엔 나는 충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이재정 박사의 시사청담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재정 의원이 2부 순서에 출연 예정입니다. 다음에 우리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와 그리고 남영희 부원장의 정치 파이터. 오늘은 여러 가지 이분들이 파이트 할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멘터리 뉴스 여러분들과 알아보겠습니다. 코멘터리 뉴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 언론의 실태, 기득권화된 한국 언론의 실태. 한국 언론은 이미 기자들 기레기라고 부려진 지 오래됐죠. 아마 이재정 의원이 기레기 얘기를 한번 처음 썼던 것 같은데요.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언론의 상층 간부들은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네트워크화되어 있습니다. 현장 기자일 때는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자꾸만 뭐 차장, 부장, 뭐 부국장, 국장 올라가면서 그리고 사장까지 가면은 완전히 권력과 정치 권력, 사법 권력, 특히 검찰 권력, 법조 출입한 기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검찰에 의해서 길들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결국은 하나의 중요한 한국 사회의 기득권 권력과 포섭되면서 이들이 행사하는 것입니다. 외피는요, 언론 자유, 뭐 균형 보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보도 방향과 내용을 보면 왜곡돼 있고 가짜뉴스고 또 편향돼 있는 보도 그리고 정치 권력에 줄 서서 기회주의적 보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차례 계속해서 거의 매일매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끄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끄죠. 뉴스 안 봅니다. 그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알아서 올립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언론이 이 최근에 이재명 죽이기와 조국 사태에서 검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되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목도했습니다. 거의 매일 최근 보십시오. 이재명에 관한 기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뭐 단독이다. 그런데 그걸 들여다보면요. 검찰에서 기소도 못했습니다. 쌍방울 대표적인 것이죠. 쌍방울 그 전 회장 김성태 회장이 들어오면 뭐 대단한 거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도대체. 변호사비 대납 나온 게 뭐 있습니까. 대북 송금 대북 관계 나온 게 뭐 있습니까. 언론은 뒤떠듭니다. 조국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뒤떠들면서 언론이 조국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뭐 내로남불이다 뭐 이런 문제 그 정도 천에서 처리하면 되는 거죠. 무슨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이재명과 조국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재명 당대표가 무슨 뭐 국정농단을 했어요? 국가 변란 세력입니까? 그렇게까지 퍼부으면서 이재명을 범죄자로 비리자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언론이 서 있습니다. 기자들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건 이미 기득권화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 광고와 포털 클릭수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 언론입니다. 광고 끊어지면 자기네들 월급 안 나오거든요. 뭐 연봉 1억 이상씩 받는 그 사람들 월급 안 나옵니다. 잘 보여야죠. 대기업이 원하는 대로 써줘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한번 연합뉴스 TV인가에 문제가 됐는데 대기업에서 보도자료를 주잖아요. 그럼 그거를 인턴 기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받았습니다. 한 줄도 안 고치고요. 그럼 뭐가 들어? 광고 들어오겠죠. 그게 한번 문제가 돼서 연합뉴스인가 연합뉴스 TV가 한번 포털 사이트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광고, 그럼 광고성 기사로 수익이 올려지는 것이죠. 잘 알려진 사실인 비밀이지만 편집국장 데스크에서는 그날의 광고 수주의 문제에 대해서 기사와 매칭하는 부분들이 비밀 아닌 비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조선일보가 터트립니다. 대장동 터트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언론이 달라붙습니다. 전쟁을 벌입니다. 취재 경쟁을 벌입니다. 조선일보 프레임에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최근이죠. 보도하죠. 다 달라붙습니다. 언제 하느냐. 다 보도합니다. 다 취재합니다. 뭐 취재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죠. 네. 그냥 받아 쓰는 거죠. 그러면서 이재명을 부정과 비리의 범죄의 정치인으로 프레임화시키고 이 윤석열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물가 문제 그리고 민생 문제 이런 문제는 싹 들어갑니다. 김건희에 대한 문제도 쏙 들어갑니다. 특검도 쏙 들어갑니다.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된 검찰의 보도만 단독인가 뭔가로 해서 계속해서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취재하느냐? 구속영장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해서 보도하는 언론 여러분 보셨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들은 그냥 프레임 씌우기. 혐의가 이런 것이 있다. 뭐 종편이나 보도채널 다 보더라도 패널들 불러왔고요. 법조인들 불러서 그 혐의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하기에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변호사와 통화를 했어요. 당신은 왜 그것만 얘기하냐. 질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질문이. 다른 얘기를 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앵커가 그것만 물어보는 이 범죄 어떻습니까? 이 혐의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야 이재명은 진짜 범죄가 있는 거 아니야? 비리가 있는 거 아니야? 제 방송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오해와 우려 안 하신 분들 없을 겁니다. 다 하게 됩니다. 그냥 쏘아대니까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탐사보도는 없습니다. 낚시성 기사만 그냥 주워먹기 주력합니다. 가짜뉴스 해도요.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언론개혁 실패하면서 언론관련법 통과되지 못하면서 언론은
룰루랄라입니다. 가짜뉴스 보다 하면 어떻습니까? 항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거 해봐야, 소송 걸어봐야 돈도 얼마 받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일선 기자들, 물론 정의감이 있고 보도를 해야겠다는 기자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미 저널리즘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한국의 저널리즘은 이미 땅에 파묻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감으로서 언론보다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현 제도권 언론은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인수했죠. 언론재벌, 대재벌이 오너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재경 박사의 시사청담 들어가기 전에 준비된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이지요.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개혁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네, 이재경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저때 좀 됐어야 되는데 언론 개혁이 아쉬운 시기 참 예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언론 개혁에 대한 어마어마한 그렇죠 사실은 국민들의 열망도 있고 끌어올랐는데 그때 실패하고 난 다음에 예.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네. 관련 글도 이제 2000년대 초반으로 거의 다 멈춰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언론 개혁 관련돼 있는 이런 연구나 논문들도 그 뒤로는 잘 나오고 있지 않고 뭐 그다음에 우리 MB 때 네. 오히려 완전히 역풍 반대 역풍받은 거죠. 뭐. 종편이 탄생하고 예, 종편이 탄생하고 공영방송 사장들 막 그냥 막 무자비하게 내쫓아내고 네. 막 오히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사실은 역사에는 후퇴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만 후퇴한 네. 시기가 있었던 거죠. 참 역사라는 게 참 예.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은 뭐 그래서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네. 후퇴하지 않으려면 네.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언론개혁 제도로 저항에 부딪혀서 못한 거죠. 아유, 노무현 대통령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예, 예, 예. 보통 노력한 게 아닌데 예. 그 기득권들의 저항들 특히 예. 재벌과 이 사법 권력과 그렇죠. 그리고 예. 언론 권력이 예. 힘을 합쳐서 예. 뭉쳐서 똘똘 뭉쳐서 노무현을 예. 죽이기에 앞장섰던 거죠. 그때 무서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라디오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이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택시기사 분들이 라디오 많이 들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택시만 예. 타면 네. 그 당시에 택시기사님들이 막 노무현 대통령 욕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이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네. 그분들이 하루 종일 그것만 들으니까 라디오 이제 이런 방송 들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듣는 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고 욕이다 보니까 그걸 다시 이제 보대로 그때는 진보 보수 가리지 않았어요. 예, 자기네들 문제거든. 예, 맞습니다. 아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도 네. 저는 어릴 때거든요. 저는 뭐도 모르는데 네. 공산주의자 그러고 빨갱이라 그러고.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게 사실은 다 국가 권력이 물론 뒤에 있습니다만 네. 언론이 계속해서 그런 식의 내용을 네. 보도하니까 보도하고 프레임 아까 말씀 프레임으로 이제 씌웠던 예. 거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저희 같은 사람 민주주의자 김대중이 아니라 빨갱이 김대중으로 인식하게 되는 지금 네. 뭐 비슷한 일이 뭐 오늘날도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중국 문제, 예. 뭐 이재명 문제 다 예. 동일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예. 거죠. 그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그 뭐죠, 저 국회에서 예. 어,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한 예. 그 법이라도 예. 통과, 예. 통과 시켰어야 되는데 막판에 또 그 청와대에서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번 아쉬운데요. 근데 네. 그만큼 이제 언론들이 네.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사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를 막고 그 가짜 뉴스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이제 보호하고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렇죠. 이런 것들조차도 입법이 안 되게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저희가 지난번에 했던 사법 검찰이랑 비슷하게 네. 언론도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더 권력화되고 가장 수혜받는 집단이죠. 예, 전혀 민주화되지 않은 못한 아, 과거에 박정희 전두환 때 완전히 이거는 보도 지침 갖고 썼지 않았습니까? 예, 그 사람들 뭐 대표적인 권력의 신여였죠. 예, 뭐 동화 뭐 예. 자유 이제 그 투이 동화 투이 예, 있었지만 예. 전두환 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냥 쓰라는 데 쓰고 예. 네. 땡전 뉴스 아닙니까? 오, 그리고 밤에는 술도 많이 얻어먹고 예, 예, 예. 손주도 받아먹고 예. 네. 뭐 유명하죠. 과거에 대형 그 어떤 언론사 네. 예, 뭐 대통령과 막걸리 뭐 맨날 친구였다 뭐 이런 뭐 밤의 대통령이었다 뭐 이런 예. 얘기들 뭐 다 아신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사태를 보면요. 예, 방통위 사태 예. 야 이거는 무슨 충격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검찰이 이제 들어가서 심사를 예. 하면 제가 봐서는 우리 사회가 다 알고 보면 시험과 심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네. 이 뭐 하나 안 할, 뭐 하나 조사 수사 안 할 게 없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뭐 탈락을 했어. 심사를 했는데 이거 작용 요건이 되는 것 같은데 탈락을 했어. 그게 좀 그게 이상해. 이러면 이제 수사를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어? 통과가 됐어. 최승인이 허가한 거예요. 예, 조건부 승인이라고 살려준 거야. 예, 그러니까 총점에서는 기준을 넘어갔는데 다만 한 분야에서 점수가 조금 덜 나와서 그 분야를 보완하라는 조건으로 네. 승인을 해준 거예요. TV 조선은 공정성 항목이죠. 예, 공정성입니다. 공정하지 않다. 예.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했냐고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라면 통과된 데를 다 조사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러네. 왜 이렇게 점수를 높게 준 거야? 이런 식이라면 그렇잖아요. 조건부 승인을 검찰이 수사를 들어갈 정도면 승인은 다 수사를 들어가 봐야 되는 거. 왜 이렇게 높게 줬지? 이제 조작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식의 논리라면 그래서 저는 이게 대표적인 이게 과잉 수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네. 하는 거고 뭐 검찰 조사 받은 그 당시 이제 외부 심사위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모두 다 그 언론학 박사 교수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방통위 공무원들과 대화를 나눴느냐 뭐 이런 걸 자꾸 집요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웃긴 게 방통위 심사를 갔는데 예. 어떻게 방통위 공무원하고 대화를 안 나눌 수가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코미디죠. 이제 말하면서도 제가 웃음이 나는데 네. 그냥 이런 코미디 같은 수사가 지금 일어났다. 그래서 야 이거 근데 또 보니까 이런 코미디를 역시나 또 왜 이렇게 과도하게 하지? 원래 웃기려면 과도하게 해야 돼. 오버액션을 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압수수색 네 차례. 방통위원장은 뭐 본인 집무실뿐만이 아니라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받고요. 네. 당시 이제 국장은 국장 과장이 지금 구속돼 있는데 방통위. 예. 근데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영장이 한번 이제 반려가 됐어요 법원에서. 네. 영장 청구를 했지만 검찰이. 네. 근데 그거를 기어이 다시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기어이 구속을 시켜요. 그리고 당시 외부 심사위원이었던 분까지 구속을 시켜요. 윤모 교수. 예. 심사위원장을 구속시켜. 예. 그 뭐예요? 왜 그렇게 검찰에서는 사유가 뭐예요? 도대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러니까 검찰의 논리는 좀 전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사를 이제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이런 예를 들면 일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면 최승인 조건부 승인 해줬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거기 점수를 처음 예. 점수하고 다음 점수하고 달랐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중간에 뭐 이제 점수를 한번 수정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뭐 중간에 점수 수정하는 일이야. 최종 점수를 만약에 최종 발표했던 점수를 수정했으면 문제가 되죠. 그거를 이제 방통위의 예. 국장 과장들이 예. 지시해서 바꿨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요. 네. 안 그래도 조사받고 수사받고 나온 이분 인터뷰에서도 네. 엄청 본인 자존심 상했다. 왜냐하면 외부 심사위원 심사라고 하는 것들이 외부에서 들어간 심사위원들은 상당히 존중받죠. 그렇죠. 감히 사실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네. 예.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네. 방통위가 무섭겠습니까? 냉정히 말하면 TV조선이 무섭겠습니까? 예. 아주 냉정히 말씀드리자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네. 공무원들 말 듣고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게 이제 학계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뭐 많은 문제들이 맨날 터져 나오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네. 양심보다는 자존심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무원 말 듣고 당신네들이 이거 점수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요. 네. 문제가 있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건부 승인을 왜 수사하느냐. 저는 이 부분이 일단은 제일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맥락이라면 역사상 방통위가 계속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이번에 뭐 MBN이 물론 일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방송 조금 거기는 종편 승인을 할 때 그 주식 관계 이런 거를 맞습니다. 임원들한테 가라로 해갖고 그게 걸려버리고 사실 거기도 완전히 근데 그것도 이제 퇴출이 아니라 6개월인가요? 몇 달인가 이제 방송 중지죠. 그것도 이제 큰일이겠습니다만. 근데 하여간 이렇게 방통위가 손방망이었어요. 그게 돌아오고 있다고 봐요. TV조선은 그때 아웃시켰어야 돼. 그러니까 TV조선이나 지나간 얘기지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방통위는 이거를 예를 들면 승인을 안 할 수 있었어요. 불승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승인했어요. 네. 이런 건 왜 수사가 안 들어갔을까요? 이런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오늘 봐준 건 아니겠지. 하여튼 간에. 아니, 이런 거야말로 캐보면 뭐가 막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승인, 그 이런 논리라면 건드리지 마. 포털도 건드리지 마. 앞으로. 종편. 성역이야. 무조건 통과시켜줘. 이런 시그널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이 검찰 수사하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외부에서 말씀하신 뭐 박사, 뭐 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언론학, 뭐 이런 좀 외부 전문가들을 이제 추천하거든요. 학회에서. 그렇죠. 추천 안 한다는 거예요. 학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이거 잘못 들어가서 나 심사했다가 구속당하는. 나 이거 점수 조금 뭐 예를 들면 내가 봐서 이거 문제가 있어 낮게 줬어. 이러면은 나 구속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심사 거절, 학회에서도 추천 안 하고요. 더 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이후에 이제 연이어서 또 제어가 심사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3월 또 하잖아요. 점수가 과거보다 헐등하게 높아지고 있다. 다 줘버리는 거 다 줘버려? 왜냐하면 그렇죠. 괜히? 엄격한 괜히. 심사가 안 되는 거죠. 야 이거 잘못하다 나 구속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신상 나털리고 이럴 것 같은데 이거 뭐하러 내가 여기다가 심사를 들어가서 꼼꼼하게 하고 하냐. 다 그냥 3년마다 제어가를 3에서 그, 5년 정도. 그럼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SBS도 마찬가지로 모든 방송에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방송이라고 하는 게 공공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공재로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느냐. 사실은 지난번에 보니까 사법부도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지만 그래도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태수에서 이제 견제가 되지만 좀 전에 저희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다 지금 언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무언가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3에서 5년마다 이제 지상파나 종편이나 아니, 국가의 전파로 쓰니까 예 그렇죠 공공재니까 공공재니까 그냥 어떻게 아무런 견제와 통제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아시지만 언론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맞아요. 방통위가 역사상 계속 이렇게 손방망이 또는 설령 공정성 문제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그냥 뭐 잘못했다 잘하겠다 뭐 이러면 그냥 통과시켜주는 거의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상당히 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이러한 행위조차도 하지 말라는 신호를 종편은 건드리지 마. 앞으로 정권 바뀌어도 건드리지 마 이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시간 지나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저희는 있는데 이 현직에 있는 또는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못 있죠. 야 이거 심사 들어가서 점수 이거 꽁 깐깐하게 했다가 잘못하면 구속된대. 이러면 민주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그 심사할 때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한다? 종표는 점수를 높게 줘. 야, 뭐하러 어렵게 하냐? 그냥 가서 심사비나 받자. 심사비나 받고 점수는 팍팍 주자. 그것도 소리 좋잖아요. 구속도 안 당하고. 저기 TV조선도 날 좋아해 줄 거고. 이런 식의 신호를 지금 자꾸 주는 거죠. 그러면 역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고 하는 게 다시 한 번 더 확인되는 거죠. 그 조선일보가 말이죠. 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권력에 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뭐 거의 뭐, 뭐 킹메이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옛날에는 낮에 대통령한테 차마 덤비지 못했죠. 밤에 대통령만 했는데, 이제는 그냥 전천후 대통령인데, 다만 이제 낮에 대통령을 이제 뒤에서 이렇게 조금 메이커, 킹메이커. 근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시절에 비밀회동, 뭐 비밀회동인데 보도는 다 됐죠. 그래서 뭐 당시
조선일보, 네. 예, 뭐 사주 사장,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근데 그걸 보고 언론 보는 언론도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 네. 유력 후보야. 그 만남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미 얼마나 권력이라는. 근데 사실상 조선일보가 이번 권력에 지분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대장동 문제를 터뜨리면서 예, 실제로 예. 이재명 떨어뜨리는데. 예. 아주 격한 공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유, 한국의 지난 모든 선거에 네. 특히 민주화되고 난 이후에 언론은 네. 정말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아. 저는 좀 전에 아까 이재명 대표 네. 보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도 오면서 아침에 보면서 기가 막힌 게 어느 네. 어느 뉴스입니다. 이건 뭐 네. 조선일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 그러면 쌍 따옴표로 딱 넣어가지고 네. 큰 따옴표죠. 계속되면 몰락으로 이어져. 이게 뭡니까 이게? 물론 큰 따옴표를 갖다 놓으니까 인용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국민들이 이 뉴스를 접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와 민주당의 이재명 지키기는 민주당의 몰락으로 이어지는구나라고 하는 네. 언론의 보도구나. 언론 이렇게 보고 있구나. 네. 근데 이거 누구 말을 인용했나 봤더니만 어느 보수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지낸 아주 보수 학자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큰 따옴표로 옮겨왔더라고요. 그래갖고 민주당이 딱 결합시켜 민주당 리얼미터인가 그 하여튼 예. 뭐 원미터인가 예.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예.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예. 민주당. 이것은 이재명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민주당이 분열한다.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중장에 예. 그 저기 그 뭐 박영선 뭐 김혜영 박지현 그렇죠. 박지현 아직도 예. 있나 봐. 예. 막 등장해. 예. 하, 그렇죠. 정의당 등장하고 아니요. 언론이 막 다 결합해갖고 예. 이거 이재명의 예. 체포동의안 이거 예. 너 국회에서 방탄하지 말고 예. 가서 실질 심사 받아.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쫙. 맞습니다.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받지 안 받아 준다. 방탄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찬가지죠.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하지만 왜 현직 국회의원한테 불체포 권한을 주는 겁니까? 네. 이거는 언제든지 사법부와 예를 들면 행정부가 입법부를 어떻게 보면 비판할 수 또 과거 독재 시절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보호 장치로 만들어준 권리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탄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그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요. 예, 예, 예. 그럼 뭐 예를 들면 지금 구속영장 청구해서 예. 법원에서 체포동의안 해서 예. 그 검찰에서 한다. 예. 그럼 그거 하지 않는 거는 예. 위헌 아니에요, 위헌. 아, 그럼요. 근데다가 또 오늘 아침에 속보 보셨어요? 네. 방송 중에 못 보셨겠지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걸 제거했다. 이거. 예. 내가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 아, 지가 무슨 국회의장이야?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아니, 이거는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아침에 언론에서 이 포털 사이트에서 속보라고 해서 몇 군데 언론사에서 계속 똑같은 게 나옵니다. 경향신문이요, 경향신문. 예. 이게 뭘 의미하는 예.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제거하는 거랑 국회의원들이 과반 그서 찬성 부결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더군다나 그게 속보.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경향신문입니다,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니까 네. 국민들은 자꾸 이게 어우야 이게 뭐 자꾸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이게 속보고 이게 네. 특종이고. 근데 알고 보니까 다 해. 언론사 한 열 군데서 다 나와. 네. 이거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대단한 내용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들 마음을 심리를 자꾸 이렇게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뉴스 네. 민주당의 몰락으로 이어져 뭐 그 보수 그 시민사회단체 대표 했던 분이 아 민당 이러면 다음 총선에 진다. 아, 애정이 막 철철 넘치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 지금 말고 자기네들이 무슨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뉴스라고 하는 게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개별적으로 쫓겨놓으면 분명히 그 대표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고 나 말은 맞아. 근데 이게 맥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 맥락이 없는 뜬금포가 뜬금포들이 팩트라는 이유로 나열되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큰 따옴표를 딱 넣어놓고서 사실상 자기가 한 말도 아닌 인용이라고 하는 나중에 문제될 거 없이 만들어 놓으면서 자꾸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죠. 호도하고.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중도적 성향이에요. 예. 야 이재명 저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당대표 그만둬야지. 예.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했어? 그럼요. 검찰이 집요하게 저렇게 예. 말이지 어? 칼춤 추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 안 하잖아요. 취재도 안 해.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 오늘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 진짜. 최근에 보면 TBS 문제 예. 또 YTN 문제 예. 다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 MB 때부터 예. MB 때 종편 예. 만든 거. 예. 그러니까 박근혜는 그냥 예를 들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래도 이명박은 진짜 이 예. 감옥 감옥에 아직도 있었어야 될 예. 사람이야.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계약 네. 혁이 하는 계약을 보면 과거 MB 때 많이 한 거죠. 맞습니다. 네. 특히 뭐 더 이제 무서운 논리는 뭐냐면 네. 단순히 이제 정치 권력 권력만 이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자본이 따라다니죠. 맞아요. 예. 항상 자본이 따라다녀. 네. 그래서 그 당시 예, 지금 YTN 매각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한국경제사 더 교묘하고 뭔가 막 정치적 독립이 일어나는 것 같아. YTN 뭐 민영화되면 민영화라는 표현도 웃기는 말이지만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결국은 대기업의 대자본의 품에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결국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사회 어떻게 보면 권력 구조를 자꾸 짜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봅시다 한번 네. 조중동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언론 재벌이죠. 네. 중앙일보는 거대한 거대한 예. 삼성이 그렇죠. 삼성의 예. 예를 들면 홍보라고 예. 볼 수밖에 없는 예. 거죠. 재벌의 대변지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신문도 건설회사에서 넘어가죠. 예. 한국일보도 오너가 그 건설 예. 중소기업 예. 그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지, 뭐 매일경제, 그렇죠. 한국경제, 그렇죠. 서울경제 이쪽은 맞습니다. 다 뭐 사실상 이면에 보면 대부분 기업과 재벌, 대자본들이 들어와서 몇십 퍼센트씩 지금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경우들이 예. 많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나마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YTN하고 예, MBC, 뭐 어떻게든 뭐 KBS 뭐 그리고 이제 YTN 같은 데가 예. 이제 어떻게 될 건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넘겨주는 거죠. 방식으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실은 중앙의 이런 대규모 방송, 대규모 언론도 그렇지만 지방지로 네. 내려가도 이런 상황들이 많이. 지방지는 더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지역에 가면 지역에 이제 건설, 우리 흔히 토호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접수했지. 이런 데가 이제 지방지를 딱 쥐고서 네. 지방 언론들을 또 역시나 좌지우지하면서 네. 다 이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언론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무슨 탐사보도, 심층보도 이런 거는 확인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누군가의 받아쓰기, 누군가가 하고 싶은 말 대신해 주는 거 또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면 기자가 예. 하고 싶은 말 쓰는 거 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점철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요. 예, 그래도 이렇게 새로운 미디어들이 등장했을 때 가짜 뉴스가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뭐 신문과 방송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신문과 방송, 지상파 종편, 뭐 유튜브, 뭐 어떤 매체도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래도 옳고 그름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네. 세상에. 근데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아까 말씀하신 뭐 중도층 합리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모든 게 다 정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검찰이 잘못했는데 아는데 예, 언론이 잘못했는데 대통령실이 잘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보이진 않고 어차피 세상은 모두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남은 건 정쟁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들이 이 혐오, 혐오도 늘어나고요. 네. 또 회의주의도 늘어나고요. 네. 어차피 세상은 그냥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세상 문제에 관심도 나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내 가정 문제 네. 이게 더 중요해. 그렇죠. 거기에 올인하는 또 다른 각자 도생의 세상으로 나가는. 근데 그 각자 도생이라는 네. 것이 국가 권력과 이런 네. 언론 재벌. 이 사회의 구조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우리 직접적 삶과 맞습니다. 싫은 것이 그냥. 그럼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좀 딴 얘기지만 튀르키예 네.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예. 그렇게 지진이 위험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진대를 거뒀고 그렇게 네. 내진 설계하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준비 안 하고 대비 안 하니까 지금 네. 몇만 명이 죽는 대참사가 발생했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기원을 찾아보면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네. 언론이 국가 권력을 철저하게 감독하고 네. 그 건설사들 내진 설계 제대로 안 하고 공사 엉터리로 했던 데들 계속 감시하고 감독하고 비판적 보도를 때리고 했으면 지금 이런 대참사가 났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우리한테도 적용될 수 있다. 우리는 당장 아니니까 지금 우리는 괜찮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옥죄고 있고 나쁘게 만들고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격들도 막 욕 올리고 막 적지 않았다라고 뭐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뒤로는 성과급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일일이 그걸 찾아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론이 와치독 감시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감시를 하기는커녕 권력하고 야합을 하고 정치 권력, 자본 권력하고 야합을 하고 네. 스스로가 권력화가 되려고 하고 네. 이러니까 감시 감독 기능이 싹 다 사라지는. 그래서 누가 이제 언론에 대해서 좀 점수 좀 낮게 주니까 그 개개인의 심사위원들을 찾아가서 구속시키고 압수수색 4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니까 다 털어버리고 예. 이 스마트폰까지 뺏기잖아요. 예. 이거 개인 정보 다 뺏기는 예. 거예요. 아까 저희 뭐 조국 예. 전 장관 말씀하셨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저는 요즘 언론 보도 보고 있으면 네. 이제는 조국 전 장관 잘 안 나오고 그 이제 딸 이제 조민 씨가 자주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무슨 과거 좀 그 뭐 이런 게 포르노 아닌가요? 뭘 이렇게까지 일거수일투 인스타그램에 나오는 거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를 하고 항상 뒤에는 정유라가 등장해요. 야 너는 야 나는 이렇게 맨날 숨죽이고 살았는데 너는 되게 떳떳하게 당당하냐 뭐 이런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묶음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예. 이게 결국 뭐 하자는 건가요? 이게 관음증 같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멸문지화를 시도했는데 네. 이 가족들이 안 죽고 다 살아 있어서 억울해서 네. 그런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거.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눈뜨고 볼 수도 없고. 아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차원이 아니라요. 예. 저는 정말 너무 걱정인 게 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안에 언론 미디어 정책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네. 거예요. 네. 종편이 지금 3년에서 5년 사이에 꼭 재승인 심사를 받게 해놨잖아요. 네. 이 기간을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3년에서 5년도 긴 시간인데 네. 이걸 더 늘려서 심사의 부담을 줄여주겠다. 뭐 이런 정책. 현재 지금 지상파는 재기업이 10%, 네. 종편은 30%까지 지금 지분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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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더 풀겠다. 방송 간의 인수합병도 가능하게 하겠다. 네. 그리고 광고 제한도 풀겠다. 결국은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자본의 놀이터. 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뭐 너무 잘 알려 이 미디어나 이 언론 업계에서 너무 잘 알려진 미국의 그 루퍼트 머독의 네. 폭스 뉴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이게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폭스 뉴스가 등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또 다른 걸 또 만들겠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이게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부터 막아내는 것부터 지금 급하다. 이게 언론이 아까 말한 공공재잖아요. 그래. 전파, 통신 이런 거 하나가 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냈던 세금으로 만들어진 네. 이건 특정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것들을 지금 다 팔아치우고 자본에게 재벌에게 왜? 그럼 국민들한테 가스 지원금 뭐 물가 올랐으니까 지원금 받으셨어요? 아니 그렇게 급하는가요? 지금 이거 다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받아서 그거 가지고 국민들한테 뭐 돌려주세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 이게 네. 뭐가 급한 거죠? 근데 그러면 현장 기자도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네. 이들은 이제 기레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는... 이런 말이 지금 나온 지가 벌써 기레기라는 표현이 오래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멸감, 진짜 자존감에 정말 네. 우리 막 상처 입어야 되는 용어잖아요. 네. 근데도 그런 게 별로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나는 월급이나 받아 먹고 살는데. 네. 과거에 아까 동화 투이 네. 말씀하셨지만 네. 그래도 그런 시대에는 그래도 그런 기자들이. 독재 권력에 맞선 그런 정의감과 사명감 그렇죠. 예, 예. 기자들의 그런 저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 뭐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아니 탐사보도 심층 보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뉴스타파나 뭐 이런 데서 막 이게 무슨 이런 건가요? 사실은 일반적인 언론에 다 해야 될 해야 일인데 거죠.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이 없으니까 오늘도 받아쓰기 하거나 또 큰 따옴표 갖다 놓고 이제 인용해서 쓰거나 네. 뭐 이런 것들 사실을 그냥 사실 나열을 통해서 우린 다 사실만 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원래 이렇게 아름다운 거 모아놓으면 괴물이 된다며요. 그리고 언론 개혁하려고 하면 언론의 자유를 해치지 말라고 그렇죠. 참다워나 네. 아, 지난번 문재인 정부 후반기 언론 개혁하려고 그러니까 네. 언론의 자유를 뒤떠들더라고 그냥 네. 모든 언론이 네.
아니 그 그러니까 통계를 겨냥 다 포함해서야. 그렇죠. 독재 권력에는 그렇게 열렬히 저항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치 말이야. 어? 예,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좀 싸우지 그때. 예, 어떻게 꼭 민주정부하에서는 꼭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 사법 개혁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어떻게 됐건 민주주의 국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는 우리 체제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 무한한 독립은 없습니다. 공적 통제, 시민적 통제라고 하는 그렇죠. 이 틀 안에는 언론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너무 많고 차고 넘치면 네. 그걸 오해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나한테 발 아래 있어야 되고 나는 절대적인 거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만 언론도 우리 민주주의의 틀 안에 그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안에 시민의 통제를 받으면서. 근데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이제 2016년 촛불 집회가 네. 결국은 이제 박근혜 세력이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려는 걸 우리가 막은 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촛불 집회는 제가 봤을 땐 이런 사실이 자꾸만 드러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혁으로 갈 것이다. 아, 저는 이게 우리 연구자들이 보면은 예. 2016년, 17년을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예. 촛불 집회라고 예. 민주주의 퇴행을 막아냈다는 건데 예. 이제는 이 세력들을 우리가 청소하지 않으면 예. 우리 민주주의는 결코 지킬 수 그렇죠. 없다라는 걸 촛불 시민들이 알고서 예. 이제는 변혁적인 파이팅으로 가야지 않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국정농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분노에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회의 개혁, 즉 전반적인 개혁의 의제들을 제안했는데 네. 그 당시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네. 저는 또 다른 형태의 농단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촛불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충분히 더 변혁적, 더 혁명적인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저는 통제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에는 이 지난번에 했던 검찰 사법이라고 하는 의제, 네. 언론이라고 하는 의제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드시 핵심적인 의제. 중심 문제가 돼야 된다. 그리고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는 심판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권력은 네.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는 네. 한편에서는 예언적인 말도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대통령만 되면 모든 거를 다 예를 들면 쥐고 흔드는 네. 거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대통령 권력은 5년이야. 의회 권력은 4년이고요.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사법부는 죽을 때까지 해요. 언론은 대를 물려가면서 해요. 경제 예. 권력, 경제 권력, 예. 도와주지 뭐 재벌들. 예. 그래서 그래서 사실 거기다 충성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경제 민주화라든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숨어 있었던 거야. 그렇지. 우리가 보니까 아 그간에는 재벌이 경제 권력이 무한히 가는 줄 알고. 거기 집중적으로 좀 예를 들면 타격을 해서 민주화, 경제 민주화도 얘기하고 개혁도 한다고 했어요. 부족하지만. 네. 그런데 전혀 개혁이 안 된대. 그게 알고 보니까 사법부, 알고 보니까 언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민주주의는 끝없는 여정이지 않습니까? 네. 민주 안 된 데를 계속해서 민주화하는 요구들을 할 수밖에 없다. 물론 언젠간 사법부 언론 개혁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면 또 어디가 보이겠죠. 비민주적인 데가. 거길 또 개혁해야 되겠지. 그런 의미에서 촛불은 끝날 수가 없는 거죠. 없겠다. 근데 당장 당면한 과제는 결국은 사법부 개혁과 언론 개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일단 정치 권력 끌어내야지. 뭐.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이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부역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부역. 역으로. 맞아. 그러니까 아니, 조건부 승인한 것도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막 조사 들어가서 때려잡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밤통이. 예. 하,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명이래. 이재경. 이재경 박사님 예. 보내드리고. 예, 예, 예. 또 우리 이재정 의원님.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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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아, 너무 이름 비슷한 사람들이. 네. 우리 제가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네. 네. 우리 출연 듣고 성혜영 기자의 월드클래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경 박사님. 예. 안녕히 가시죠. 예, 가보겠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예, 제 옆에는 우리 이재정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당대표님 아니고 이재정입니다. 아니, 이론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던 시대는 좀 약간 지난 농담이기도 한데 최근에는 이렇게 끝말을 이렇게 실수하시면서 제 이름이 언급되거나 네. 또는 제 얘기하면서 당대표님 말씀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여튼 뭐 저는 언급되니까 정치인으로서는. 네. 우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저희들이 처음 모셨습니다. 네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진작 모셨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채팅방에 아 이재정 의원 좀 모셔주세요라는 글들이 많이 나와갖고 제가 시청자들의 압박에 압력에 아 부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 시청자들의 압박으로 아닙니다. 역시 국민의힘입니다. 아 국민의힘? 아, 예. 네. 농이고요. 반가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는 지금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십니까? 네네, 민주당에서 전국 여성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여성 당원들이 뽑아준 네. 이제 여성들의 뭐 대표라고 할까요? 네. 뭐 소상공인위원회, 그다음에 노인위원회, 청년위원회 뭐 등등 네. 이제 나름의 직업군 또는 대상군으로 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가 있는 상설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것 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최고 집단의 대표죠. 아, 그러니까 제가 여성 당원들이 예, 예. 선거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거 자체도 전당대회 직후다 보니까 사실은 크게 이제 뭐 주목하진 않으셨긴 하지만 네. 당 내에서는 이 선거를 위해서 매번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도전도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모든 선거가 똑같듯이 비전도 제시하고 토론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랬습니다.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몇 대 1이었어요? 아, 뭐 제가 원 내고 또 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셨던 청와대 경력이 있는 또 정치 선배님 제 네. 동료가 함께 네. 했었는데요. 뭐 선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그때 거셨던 겁니까? 사실 캐치프레이즈는 비슷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권 사안이라든지 뭐 개선돼야 되는 개혁 사항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혁해야 될지 몰라서 개혁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다 뭐 갈무리가 돼 있는 이슈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죠. 또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떤 걸 이제 우선순위로 할 건지가 늘 문제예요. 네. 우리 당내의 개혁 문제도 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최소한 이것만큼은 이제 합의되는 데까지는 우리의 치열한 지혜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것만큼은 무식하게 하겠다. 이게 그냥 뭐 조금 이제 순화해서 다른 말을 썼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목표치를 이뤄내겠다라는 건데 사실 여성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소수 정당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힘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 네. 정치 세력하고 비교했을 때는 민주당이 노력해온 역사가 훨씬 더 길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초의 여성 대통령 누군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제 자기 체면을 걸고 계세요.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아니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인정해야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진짜 뭐 레토릭만으로 가져가 버린 거잖아요. 노력 없이. 그리고 정작 여성 인권 신장에 노력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 정치 허물을 불러오면서 오히려 퇴보시킨 그런 결과였죠. 그래서 네. 최소한 노력해왔던 우리가 네. 뭐 최초의 여성 대통령같이 그렇게 타이틀 뺏기지 말고 여성의 권리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소위 개딸로 불리우는 훌륭한 여성 자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치 역량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다음 목표만큼은 저 당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역사의 진보를 이뤄내겠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아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그거 연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여성으로서 지금 정치 현장에 뛰어드신 거 아닙니까? 네. 정치 일선에 거긴 권력 투쟁이 난무하고 네. 예, 하여튼 뭐 음모와 이건 내부의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하면 긍정적인 네, 측면 흔히 외부에서 보는 예, 정치권이라는 그러한 게 그렇죠. 적극적이고 상당히 대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도 많이 하시지만 자 여성으로서 지금 재선이신가요? 네네 재선입니다. 재선입니다. 자 뛰어들었을 때 정치 현장 어떻습니까? 아 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여성 네. 뭐 여성 국회의원 아니야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로 예. 네. 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이 모여 있지만 네.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들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건 여성이 아니라 그냥 이제 국회의원들 각각이 이제 합을 이뤄 간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소한으로 서로가 동지를 규합해 가는 게 정치의 과정이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성일 때 힘들었던 것 하나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아졌어요. 네. 제가 시작했던 7년 전보다 나아졌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 불과 4년 전보다 나아졌다고 선배님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해 한 해가 다른데 실제 여성 정치인이 소모되는 방식이 뭐 당 대변인이라든지 특정 직위에 한정되다 보니까 여성들 간의 경쟁은 더 치열해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성 정치는 융합되지 못하고 파편화됐던 역사가 좀 길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이 달라졌죠. 네.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최초의 여성 수석 부대표도 했었고요. 또 여성 부의장도 나왔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전략도 기획하고 정책도 기획하고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역량들을 인정받고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처음만 해도 복장부터 시작해서 여성에게는 유난히 좀 엄격한 것들이 존재해요. 네. 그리고 특히 또 지역구 정치인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성 청년이 지역구 정치를 하는 게 정말 나이가 든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성이 거세되고 조금 더 와일드하고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남성성을 드러내지 않고는 낯설게 느끼는 거죠. 맞춰 분위기가 없으면. 그런 문화가 이제 지역 정치에서는 특히나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많이 달라졌죠. 그래요? 네. 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네네. 싸우셨을 테고 여러 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는 그냥 이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수많은 분들의 노력 덕에 저도 그 변화를 누렸고요. 지금 지역구가 네. 어디시죠? 죄송합니다. 안양평촌. 예, 도망구입니다. 네, 여기 시청자분들 안양평촌 사시는 분들 더 손 흔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국회에서 특검 관련해서 계속 의원들께서 돌아가면서 농성하고 있습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빨리 가셔야 이 되나? 방송이 아니었으면 오늘이 당번 당번이 어떻게 8시부터 재석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결석 중입니다. 잠시 이석 중인데요. 네. 이제 마치고 또 가게 될 텐데 지금 거의 뭐 이달 말이면 한 달이 다 돼가고 네. 농성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그래도 이상민 탄핵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나요? 실질적으로 원내에서 당론으로 이미 당론으로 하겠다라고 원내에서 이제 잠정 결정을 했었지만 네. 농성 이후에 원내의 의결을 이끌어낸 거고요. 그리고 네. 실제 국회의 탄핵을 이끌어낸 거죠. 네. 농성이 저는 사실 그 생각은 했었어요. 그때쯤 해서 탄핵 의결로 일단 농성을 한번 접고 다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필요하다면 왜냐하면 워낙 이제 농성이나 거리의 촛불들이 네. 늘 이제 그 반복되는 게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승리를 쟁취하는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실패하고 있는 프레임으로 막 바라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네. 저는 소확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단기 목표. 이제 소확행보다는 훨씬 더 큰 목표지만 단기 목표에서 딱 하고 그다음 또 하고 우리는 나타나면 무조건 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어떠냐? 이렇게 했는데 네.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 뭐 에너지하고 뭐 충분히 우리 끝까지 간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 될 때까지 하자. 그래서 그렇게 수용이 됐었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다 참석하시는 건 아니죠? 네, 뭐 또 당직 맡고 계시고 이런 분들은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 톡방에는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계시고요. 우리들이 이제 일정을 협의하는. 돌아가면서 다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없는 분들 다른 업무로 더 바빠서 거기 없는 분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응원 방문하시고 결례됩니다만 뭐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도 나오시나요?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그 격려도 해주세요? 우리 본회의장 앞에 있기 때문에 네. 의원님들 안 입을 수가 없는 위치에서 다들 의견을 조금씩 보태고 응원도 네. 주시고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 좀 이따 또 기회가 되면 여쭤보기로 지금 체포동의안 문제 네네네 우리 좀 전에 이재영 박사하고 언론 얘기를 했었는데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대니까요 이게 뭐 체포동의안이 오늘 이게 속보입니다 이게 경향신문 속보인데 이게 뭐 속보 가치가 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제거하면 국회에서 통과시켜줍니까?
이게 찬성하나요? 이걸 모든 언론 저 법조인이거든요. 예. 아, 윤 대통령님에게 그런 권한 제가? 근데 마치 언론에서 이렇게 마치 이걸 보면 국민들은 이거 체포동의안 대통령이 제가 했으니까 국회에서 이거 찬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절이 후퇴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대통령 제가의 모든 게 실질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 국회는 거기에 따라야 하나요? 대통령이. 제가 어제 계속 지금 언론사 네. 방송사 모니터를 보면 마치 체포동의안이 찬성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 예, 망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면서요. 리얼미터인가 무슨 미터에서 조사를 해갖고 지지율이 떨어진 게 이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에서 부결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말이야. 실제 당내 분위기가 그래요? 어떻습니까? 궁금해요. 이 부분만큼은 이제 예. 구속영장 청구하는 행위, 그러니까 뭐 뜸들이면서 계속 뭐 이제 조여오고 있었죠. 근데 네. 청구하는 그 행위로부터 의원님들이 더 단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언론의 프레임은 한쪽으로는 이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면 우리가 마치 어떤 이제 그 우리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네. 또 이제 소수 정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어떤 윤리적 선택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적 권리거든요. 네. 저는 지난 대선 당시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에 대해서 이제 만지작할 때 그전 국회 개혁 얘기할 때부터요. 네. 저는 이게 국회 개혁이 아니다. 그리고 특권 내려놓기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했어요. 문희상 의장님, 뭐 정세균 의장님 다 얘기할 때 저는 내려놓기 싫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권을 누리겠다. 누리겠다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지켜왔던 국회의 권능을 지켜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는 처음부터 이걸 반대했었고 워낙 지금까지 이제 저당의 비리자들이 이걸 체포동의안을 외피로 방탄을 외피로 둘러 이렇게 쓰려고 했던 뭐 우리 당도 없었던 게 아니겠죠. 네.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네. 바로 체포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게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론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엔 더 많아요. 실제 체포동의안과 면책특권을 분리해서 면책특권 남기고 뭐 체포동의안 이렇게 얘기하시던 분들도 이게 앞뒷면이다. 양면으로 같이 가야 하는 역사적 유리에서 기인된 거다 해서 최근에는 바로 이 사례가 이런 게 우리가 목도하게 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죠. 이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역사 안에서 그 제임스 1세가 이제 그 당시에 왕권 실수설 주장하면서 네. 의회에 자기 반대파들을 막 잡아들였던 네. 그 국왕의 사법권 남용에 네. 대해서 의회가 대응해서 만들었던 이 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하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안에서는 의원들이 단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또 영정 70일사 빨리 받으러 나가라고 자꾸만 몰아세우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전 그렇고. 정의당도 이걸 윤리적 문제인 것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원칙론적으로 네. 개념화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영향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예, 그 원칙과 철학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 있는 분들인데 이걸 왜 윤리의 문제로 돌리는지 정치의 태도의 문제로 돌리는지 그건 더더욱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네네. 뭐 민주당 내 분위기는 뭐 전혀 의원님이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근데 언론에서는 뭐 28명이 찬성할 것 같다 뭐 비명계 반명계가 뭐 전혀 호도된 글쎄요. 가짜뉴스네요. 네, 뭐 친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반명 비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우습긴 한데요. 네. 저도 뭐 이제 어떨 때는 뭐 친명에 분류됐다가 어쩔 친문에 분류됐다가 어떨 때는 심지어 90년대 학번인데 386에 분류되지를 않나. 예, 예, 예. 예. 그런데 뭐 다 떠나서 이 제도적 취지에 전형적으로 부합하는 사건이고 그 정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당의 건강한 다른 목소리 라고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조차도 이 예.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그런 분들도 전제를 다 붙이셨거든요. 전제를 다 붙이셔가지고 관련된 혐의가 입증되면이라든지 충분히 어느 정도라도 소명이 되면인데 아직까지 검찰이 보여준 게 없어요. 네. 혹시 또 한동훈 장관 나와서 그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대처럼 바스락거리는 소리 예. 그 돈의 용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유사한 증거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에 의해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은 더 이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의견을 바꾸시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검찰이 같은 일 반복하지 않아야죠.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냉정하고 원칙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6일인가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 얘기한 거지만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에 그 외교부 지휘차관 누구죠? 이동훈인가? 이동훈. 이동훈. 그 양반이 거의 참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늘 해오던 행사이긴 한데요. 예전에는 뭐 이제 나경원 의원이라 전 의원이라든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가기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구설수에 이제 입김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 행사 자체 외교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이제 둘째치더라도 그것 자체에 그 우리 정치인들이 연루되거나 또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외양으로 적극 협조가 되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기미가요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들 등을 그 당시 뭐 단순히 국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이전에 침략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그거는 국민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죠. 근데 그 전에는 그 기미가요를 주한 일본 대사가 생사를 했더라도 뭐 이런 기념일을 했더라도 감히 걔네들이 기미가요를 틀 생각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왜 와? 오, 틀어도 된다. 제가 그간의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활용된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처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사실상 이제 3대 전략 그 소위 이제 침략 전쟁이 사실상 가능해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된 일본의 방위 전략이 수정된 이런 즈음의 여러 가지 현상들하고 같이 한 게 아닌가. 일본이 가지는 자신감 그리고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신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조금 우려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1년에 모든 일본발 모든 행태나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동시다발적이고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강제징용 문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윤석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정권의 성격과 명확하게 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감히 일본 문제에서 명확하게 우리 입장을 갖고 있는 정부라면은 감히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아무리 뭐 대사관이라고 해도 이런 걸 틀 수가 있느냐. 거의 우리 외교부 지휘차관까지 참석한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과연 윤석열 정권은 강제징용 문제라든가 또 며칠 뒤에 다음 달입니까? 4월 달에 어디 G7으로 뭐 갈지 안 갈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뭐 초청할지 안 할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원님 외통위에 계시니까 많은 정보도 갖고 계실 거고 분석도 하실 테고. 야당 의원에게는 많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받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뭐 이제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또 이 문제에 예민한 이제 숱한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왔던 이제 결과치로 제가 견해를 갖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독자적인 특색에도 당연히 기인하고요. 더 우려스러운 건 지금 국제정세가 바뀌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의 한미일 삼각동맹 동맹이라는 얘기를 감히 부르지 않고 삼각동맹 이런 말을 부르는 건 금기시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흘려나오는 국제 정세예요. 사실상 이제 중국하고 소위 신냉전 기류로 흐를 수 있는 그런 국면. 단순히 미중 갈등하고는 또 다른 국면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얘기하면 총알바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건데 그 안에서 오히려 정치하게 외교를 하고 이제 한미동맹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오랜 역사 안에 있는 거니까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버전을 준비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대통령이 들어와서 외교 정말 잘하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해도 어려운 시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전무한 대통령이 앉아 계신 거죠. 거기다가 외교와 관련해가지고 한일이라고는 뭐 이제 뭐 선제 공격하겠다라든지 또는 일본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다 잘못했고 자기가 취임만 하면 일본하고 관계는 확 좋아질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문제 다 해결될 것처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마음 조급하죠.
미국까지 가가지고 막 했는데 약식회담이라 그랬다가 뭐 또 뭐 다른 표현을 썼다가 민망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달려간 거 호텔로 달려간 거 기시 대통령 만나려고. 그렇죠, 그렇죠. 어. 뭐 언론 참여 문제도 굉장히 이제 불균형적이었고 네, 좀 네. 굴욕적이었죠. 그런 모습 계속 보이고 있으니까 아니 문재인 정부 잘못했다면서 이게 세계 정세 기인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며 그러면 윤석열이면 바로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국민의 시각에 바로 답하고 싶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아. 격하게 정상회담을 요청하고 근데 그게 쉽게 돼요. 네. 정상회담이란 건 모든 게 조율되고 최종으로 뭔가 진일보한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실은 저는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네.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양으로. 그리고 그렇지만 희생되지 않을 겁니다. 뭐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서 희생되는 거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일본이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냉정하게 자, 이 우리가 일본의 우파라고 생각해봐요. 네. 그 예전에 위안부 우리 정부 믿고 했는데 이게 또 법률적으로 애매하다며 다시 또 대한민국 대법원 가면 또 생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 말을 믿고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네 하고 학습한 경험이 경험적 맞지. 학습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뭐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협상에 실패했다가는 협상을 안 하고 있어요. 한국 정부 혼자 그냥 널뛰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잘하나 안 하나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참 굴욕적이죠. 얘를 뭐 갖고 오나. 잘 갖고 오면 G7에 참여시키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려고 해봐. 이런 분위기예요. 일본 언론의 동향을 보더라도 예. 크게 여기에 대해서 부안해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상케이 신문에서 계속 보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이 내용이 뭐 양 정부 간 막 협의라든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든지 그 방식이 아닌 거죠. 정부 일본 정부의 관여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아니, 외교부 무슨 국장도 만나고 막 국장 간 협의인데 네. 거기서 일본 측이 협상이라는 건 각자 입상 있고 좁혀가는 게 협상이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일본 측의 입장이라는 게 뭔가요? 해결해서 와. 갖고 와. 예. 그리고 점점 더 좁아져 가는 거는 우리 정부가 그냥 만들어서 보고하는 형식이지 그게 협상인가요? 보고죠. 대일본 보고. 근데 그게 말이죠. 좀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저 과거의 안티문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안티로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잘 안 된다. 복잡하다. 외교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DNA가 침투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굴욕 외교다, 친일 외교다 이런 걸 떠나서 이건 거의 종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뭐 한반도에 북한에서는 뭐라도 쏘면은 한반도 일본군 추둔하게 들어오겠어. 옛날 1894년 경복군 침략처럼 말이죠. 네네. 그때 동학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베일에 쌓인 얘기들이 많은 것 같고. 우리가 일본한테 정말 대치기 당할 수 있는 게요. 일본이 마냥 침략 국가로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반격 능력을 보유한 이제 군사 국가가 된다 하고 우리와의 관계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머리 좋은 대통령이 있었어야 돼 지금 정말 정치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되는 게 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중일 이런 한미일 네. 한미일 연대를 통해서 근데 이제 뭐 당당하게 3분의 1의 몫을 갖고 가느냐 그것도 의문이에요. 네. 한미일 이런 연대를 통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면서 또 중국과는 실리를 또 챙기고 있거든요. 일본이란 나라는 맞아요. 이쪽 저쪽으로 다 하고 있어요. 비자 문제만 해도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정말 무슨 가치 진짜 뭐가 가치인지 모를 그 가치 외교라는 이름으로 네. 사실상 실리라든지 우리가 이뤄야 될 것들에 대한 네.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은 정부라는 게 더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만 따지면 이제 역사 안에서 뭐 1차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되는 걸 용인하고 있다는 게 허락되지 않는 거고 그 문제를 떠나서 진짜 뭐 제3자적 관점에서 본더라도 일본의 대통령과 일본의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 예민한 국제정세 가운데 심지어 미국과 그렇게 친한 일본인데조차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리를 챙기고 네. 러시아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네.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지에 네.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냥 못 먹어도 고인 거예요. 가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포기할 것에는 국익 다시 말해서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안전, 생명까지도 포함된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박진 장관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던데 뭐 해요?
그분은? 열심히. 그분 아 국회에서 한번 저거 다 했었죠. 해임 결의안 통과했었죠. 네네 그렇죠. 그 바이든 날리면 당시에죠. 사실 뭐 그때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박진 장관이 총체적 책임은 있는 건 맞지만, 제가 뭐 팔이 안으로 굽어서가 아니라 외교부도 황당한 거죠. 그때 외교부 이전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그 선임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외교부도 황당한 거예요. 통상의 시스템을 무시한 대통령실의 문제에 기인한 거긴 해요. 굳이 재판을 하자면. 근데 어찌됐든 간에 네. 장이라는 자리는 마땅히 책임져야 되는 자리고 박진 장관님의 실수로 묻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제에서는 장관에게 그런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마땅한 거고. 그러니까 뭐 박진 장관으로서도 이제 아마 난감할 거예요. 모든 정보가 박진 장관에게 되고 있을까. 박진 장관도 그 무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통상적인 우리의 정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실 대체 뭘 하고 있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의원님 외통이 계시니까 외교부 관리들 이제 보실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하는 프로토콜도 있을 것이고 관행도 있을 것이고 외교적인 의전 관례 다 있잖아요. 네. 외교부 직원들이 걱정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네. 그러니까 네? 대놓고 얘기 못 하는데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한테 보고할 때는 더 신중하고 특히 야당 정치인한테 그렇긴 하겠지만 때로는 이렇게 의원실로 와서 이렇게 여쭈면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눈으로 대답들 다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심하다. 예. 눈으로 이제 뭐 난감함이 다 느껴지는데 우리 보좌진들이나 당의 전문위원들하고도 네. 외교부에서 네, 실무자들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난감함을 전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일례로 이제 1호기 떠서 해외만 나가면 이제는 걱정되잖아요. 단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온 적이 없잖아요. 네. 그때도 아니 첫 순방 때였나요? 뭐 했냐 그러니까 1호기에서 본 축구 봤다 그랬잖아요. 그 청와대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또 외교를 조금만 아는 분들은 축구 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죠. 축구도 외교를 위해서 봐야 될 땐 봐야겠지만 자료 봐야지 정상회담 네. 있지 뭐 있지 네네네. 들어야지. 네. 그때 우리 일환 때처럼 그 사실 외교부 문서에는 잠재적 위협 국가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잠재적 위협이나 저기나 똑같은 거 아니야 하면 대통령 자격 없는 겁니다. 그 예민한 말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외교거든요. 근데 그런 거 대충 보거나 흘려본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 그 외교부에서는 소위 그 찌라시에 나오는 얘기들까지도 그러니까 야사에 나오는 카더라 통신까지도 모든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다 이제 전달을 합니다. 대통령께는 보고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그 사실이 진짜이거나 아니면은 그런 풍문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이제 굉장히 언급되면 안 좋은 얘기일 수 있잖아요. 외국 정상이나 이제 외교 당사자에게. 그럴 때는 그 얘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내용까지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보다 보면 잠잘 시간도 없어요.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 그 무능한 거예요. 뭐 뭐예요? 정체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용감하신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그러니까 아니 그 캐릭터 퍼스널리티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제가 퍼스널리티 해석까지는 아니 근데 네, 아니, 참 정체가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는 도대체 그 거듭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했지만 네. 이제 정치적으로 학습된 사람들조차도 자기 외골수에 꽂혀가지고 뭐 나라를 정말 정말 절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신데렐라처럼 물론 저쪽 당 입장에서 보면 네. 얘기지만 정치적 경험 없이 특히 뭐 검찰 경험밖에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게 피해자 구조로만 보이고 모든 게 형법 구조 안에서만 보일 그 권력을 활용했던 재주밖에 없는 사람이. 다른 훈련이 없은 채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 이게 우리 정치가 참 못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식의 신데렐라를 키우는 정치, 특히 대통령, 그건 우리 국민이 여러 번 학습을 통해서 알았을 텐데 이번에도 뭐 물론 우리 민주당이 많이 부족했습니다만은 차제에는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식의 경험되지 않은 정치인들, 경험이 되었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예, 네.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에 대한 경계심은 이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한 번 더 학습됐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금 이제 국회에서 계속 농성하고 계신데 김건희 특검 아닙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김건희 이재명 후 당대표 체포 동의한 문제 이거 쏙 들어가 버렸어. 네, 뭐 이제
그 국회는 늘 언론은 이제 시쳇말로 하나의 야마, 하나의 타이틀로 모든 이슈를 몰고 가지만 국회는 우리에게는 무려 180여 명의 이제 또 우호적 연대를 하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그 각각이 뭐 두세 명이 해야 되는 일, 열 명이 해야 되는 일, 백 명이 해야 되는 일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각의 전선들은 여전히 있고요. 네. 김건희 특검과 뭐 지금 이 체포 동의안 이제 예. 부결을 하기 위해서 또 당내를 아우르는 일, 이제 당내 의견들을 모으는 일, 뭐 또 다른 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일, 네. 뭐 그리고 또 묵묵히 민생을 챙기는 일까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제 치열하게 민주당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특검법 안이 발의가 됐죠. 네네. 네. 특검법 안은 발의가 됐고 관련된 처리 이제 사실상 민주당은 이미 공언을 했고요. 네. 뭐 이걸 두 사안이 연계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대장동 특검하고 네,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을 이제 그 어쨌든 그 외피를 이걸로 이제 결국은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건 별건으로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뭐 이 방송 보시는 분한테 네.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네. 뭐 이미 공언한 이상 이제 이게 좀 더 그러니까 다음 단계 다음 단계에서 무리 없이 될 수 있도록 끝없이 이제 정치 작용 그러니까 설득도 해야 되고요. 뭐 여전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게 180석이 되면은 본회의 통과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법사위 다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예,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가지고 좀 지리한 시간들이 진행되긴 하겠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기 전까지 단계 단계의 성과들 하나씩 차질 없이 이뤄내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아유, 시간이 아쉬운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한마디. 네. 의원님께서는 왜 김건희가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잖아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혐의에도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안 받았잖아요. 끝. 끝. 진작에 소환을 소환해서 조사했어야 될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 그걸로 더 이상의 어떤 논구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정 PD님 뭐 왁자지껄 시의적절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채팅방에 응원 글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 PD가. 의견을 적절하게 소개하는 시의적절 시간입니다. 이재정 위원님 서울의 소리 스튜디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응원합니다. 뭐 올쏘. 똑순이다 이런 댓글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재정 의원님 안양이시죠? 다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안양이다, 안양의 자랑이다 이렇게 많이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네. 거기다가 내년 총선에서 심재철 정계 은퇴시켜주세요. 같은 지역구시죠? 네, 그렇답니다. 그리고 이재명, 이재정, 남매, 끈끈한 정, 안동 출신이십니까? 대구. 아, 그래 안동대구. 그러시구나. 소중한 분이네. 예. 그리고 다음 여성 대통령은 이재정이다. 이재정 의원님 목소리도 좋고 참 잘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참 열일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고요. 예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박경직님. 실물이 훨씬 이쁜 이재정 의원님 늘 화이팅 하세요 했는데 제가 지금 실제 스튜디오에서 뵀거든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의원님 힘내시고요. 네. 지금 특검 농성에 또 가셔야겠네요. 네네. 늦었습니다. 지각했습니다. 좀 자주 저희가 모셔도 되겠습니다. 네네. 언제나 불러주십시오. 냉큼 달려오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네. 의원님 오늘 바쁜 시간에 시간 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늘 고생하십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예, 이재정 의원님 보내드리고요. 우리 다음 순서 정치파이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월드클래스는 조금 더 미뤄주겠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정치 파이터. 남영희 우준호의 정치 파이터. 네, 우준호 남영희의 정치 파이터.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남영희 원장님께서는 이 오준호 대표 같이 하신 다음부터 더 이 화사해졌네. 좋아진 것 같아요. 뭔가 생기가 돌고 엔돌핀이 돌고. 기본소득 딱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 체포 동의안 얘기가 많은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좀 오늘 이제 김호석 당의 오준호 대표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민주당 말고. 네. 민주당은 안전하다면서요, 그죠? 안전합니다. 예. 근데 그 말이 언론에서, 안 되니까요. 아니, 언론에서 이렇게 난리야. 네, 뭐 28명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말이야. 어? 소원수리 하고 싶어가지고. 아,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정의당과 시대전환당. 기본소득당도 안전한 것 같은데, 그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님은 입장 밝혔잖아요. 아, 그래요? 네. 정의당과 시대전환당은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네, 뭐, 두 당이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예. 불체포 특권 이거 어. 국민들은 없는 건데 국회의원만 해서 되느냐 특권이다 내려놔라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리사욕을 위한 특권과 네. 국민이 잘 쓰라고 준 권한을 구분을 못한다. 오. 국민이 왜 이런 권한을 줬냐 그리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미국이나 독일 뭐 이런 나라에서도 불체포 특권이 다 있는 이유가 뭐냐 행정부의 권력 오남용으로부터 정당 민주주의, 네.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권한을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 권한이 만약에 잘못 사용되고 있다면은 어떻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밝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검찰의 지금 수사가 과연 공정한 수사인가 아니면은 네.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 수사인가 네. 이에 대한 입장을 가져야죠. 예. 정의당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뭐 국회의원의 특권이니까 내려놔라라고 하는 건데 저는 국민이 입법부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 책무방기다. 또 이런 식으로 정치 혐오주의를 자꾸 조장해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 좀 이렇게 좀 같이 좀 안 돼요? 정의당 너무 나무라지 말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저도 항상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의당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지도부 많은 분들께 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심상정 의원님한테 있다. 이렇게 역지사지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이 대장동이라는 사건 그리고 뭐 이재명 대표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검찰에서 들이대고 있는 이 잣대 이런 상황들을 똑같이 당할 경우에도 불체포 특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당할 경우 예 그것을 주장을 할 것인가 그 질문을 꼭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게 정치라는 것이 뭐 본인들의 그 정략적인 어떤 그 행태를 띌 수 있는 것은 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번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행태만 봐도 헌법을 수호해야 되는 그 정신에 위배되는 일을 너무 많이 보여줬어요. 12구 참사만 해도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그 장관 한 명도 자르지 않는 이런 정부입니다. 이런 정부를 확인하고서도 지금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금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한 거죠. 스스로 좀 더 깊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럼 정의당은 그냥 27일 다음 주 월요일 날 국회에서 찬성 투표를 던지겠네요. 지금 상황으로 제가 뭐 들려오는 얘기는 그렇긴 한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저는 문제가 부담이 클 거라고 문제가 봅니다. 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 의원께서 뭐 의원님들이 뭐 민주당 내에 뭐 반대표도 설득한다고 하시고 또 뭐 정의당도 네. 뭐 설득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또 기본소득당은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뭐 개별적으로 설득할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이 검찰의 길들이기, 네. 입법부에 대한 탄압이라는 문제에서 야권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맞습니다. 문제다, 공조를 해야 될 문제다. 예. 사실 기본소득당이 뭐 이재명 대표 뭐 개개인에 대한 뭐 호불호 때문에 지금 이런 뭐 불체포 특권에 대한 반대 그렇죠. 입장, 체포 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 밝히는 예. 게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검찰이 현 정부가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입법부를 탄압하는 거에 대한 민주주의적인 어떤 문제인식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이 함께 좀 공조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그래야 앞으로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특검 문제나 다 같이 특검이든 또 이런 뭐 불체포 특권의 문제든 탄핵도 예, 탄핵이든 대통령 탄핵도 아무튼 현안에 대한 좀 공조를 공식적으로 갖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사실 민주당에도 제안 드리고 싶어요. 대표님 말씀이 진짜 100% 맞고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표, 이탈표가 좀 있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자기네들 문제지 사실. 그럼요. 본인에게 어느 순간에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언제 윤석열 검찰이 말이야. 예, 그렇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삼권분립이라는 그 우리의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이 사안을 다뤄야 된다.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최소한의 양심이 있는 네. 분이라고 하면 이번에 저는 이게 어차피 뭐 무기명 투표고 하니 저는 전체 투표 수를 보면 우리 당의 그 뭐 169표보다 더 플러스해서 나올 수 있다. 우리 뭐 용혜인 의원님까지 네. 포함하면 170표 정도 되죠. 또 무소속 의원들도 있죠. 네, 무소속 의원들도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포함해서는 한 180표까지 예상은 합니다. 200석 나오면 이제 완전히 딱 그냥 너무 좋죠. 탄핵인데 바로. 그렇죠. 저희가 늘 그 플러스 40을 염두에 두고 있는 예. 네. 표 정도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좋죠.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정의당이 이번에 판단을 잘해야지 굉장히 이거는 정치 과정상의 과오를 저지른 결과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이 의회 민주주의를 지키라고 준 그 권한과 예. 또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어떤 남용에서 비롯되는 특권을 구분해야 된다. 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국회의원한테 그렇지. 일을 잘하라고 세비도 주고 사무실도 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반납하는 게 맞죠. 예. 자, 김혜영, 박지현, 박영선 이분들 지금 저한테 이 질문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 어떤 분이 저한테 딴 거 다 좋은데 내부 비판하지 마라 막 이러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타당히 정의당한테도 이렇게 지금 제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분들은 민주당이라는 당내에 소속돼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정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함께 진짜 이재명 대표가 늘 무리당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정치적 가치와 신념을 같이 하는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사결사체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른 주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약속한 대한민국이 약속한 이 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서도 딴 얘기를 한다? 저는 무엇보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전쟁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그렇죠. 검찰과의 전쟁을 하고 그렇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전장 중에 장수 그것도 대장의 목을 그냥 갖다 바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 주장을 하니 또 뭐 옳다구나 하고 받아주는 언론들이 있죠. 많죠. 근데 이거 사실 이 딱 세 명 정도 얘기 나온 거고요. 이거 그냥 우리 당도 그렇고 나머지 진보 쪽에 같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클릭도 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래요? 클릭을 하고 다들 화가 나고 속이 터져 하시더라고요. 저 그것도 안타까워요. 왜 우리 감정을 여기에 네. 소비를 하느냐. 그냥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그래. 너네는 그렇게 생각하면 넌 그냥 그렇게 살아. 하고 그냥 해버리면 이 문제가 살아. 커지지 않아. 근데 이거 가지고 뭐 출당을 시키자 뭐 이런 말을 하냐. 우리 쪽에서 또 오히려 더 부글부글하는 모습을 저쪽에서 즐기잖아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냐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지금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하는 게 제 이제 조언이자 또 유시민 우리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민들레 기고문을 네. 잘 쓰셨더라고요. 예, 예. 정독을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쪽 그 지지자분들도 너무 거기에 감정 소비하지 말자. 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분들 표결에 동참할 힘도 없는 분들이에요. 아, 현직 의원들이 다 원외 인사입니다. 와.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긴 말을 얹고 싶지는 않지만 네. 그 뭐 입장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그 전제가 어떻게 하면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 이로울까 이런 관점에서만 보고 계시다.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없는 게 이로울까 있는 게 이로울까 뭐 이런 네. 식인데 네. 지금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의 이 검찰 권력이 네. 입법부를 완전히 자기의 어떤 하수인처럼 길들이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네. 이러한 시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비판과 반대 입장이 있는 게 우선이다.
그 다음에 어떤 뭐 당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정치적 이익을 따지셔야 되고, 사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실리라는 것도 상당히 나이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뭐 이재명 대표가 뭐 검찰에 이제 나가시면 뭐 법원에 나가시면 뭐 거의 구속되실 거고, 그러면 아무리 아니라 해도 민주당과 네. 이재명은 함께 상당한 기간 만신창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전제가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의 이런 횡포는 정부와 같이 지금 이후에 차기 권력일 수 있는 네. 이재명 정적을 죽여서 민주당 전체 그 야당의 힘을 빼놓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법치가 작용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을 뭐 눈 뜨고 그냥 당하라 그리고 하는 말을 보면 그냥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무죄라고 하면서 왜 그걸 받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요지가 해요. 그거예요, 요지가. 말이 되냐고요. 그 김용 그리고 정진상이라고 네.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이라고 하는 분들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답정 너 그냥 구속이에요. 그럼 이재명 대표도 제발로 걸어가면 그래 바로 구속이야. 구속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내에 각종 뭐 분란은 둘째치고 언론에서 그래 문제 그렇죠. 있었잖아. 검찰에서 얘기했던 그 사법적인 흘리고. 문제들이 네. 다 사실이었어. 그러니 잡혀 들어간 거야. 사법부를 지금 뭐 능멸하러 들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그냥 덥석 받아들여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니다. 다시 본인들의 생각들을 다시 바로 잡아보고 언론에 한번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요. 박영수 전 장관은 본색을 지금 미국에 가 계시잖아요. 근데 본색을 드러냈어. 공천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원래 그분 스타일이 늘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당 내에 이렇게 두드림이 셌던 분이라 그래서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써주지 마라. 세게 얘기하면 공천 준자라는 과거의 그런, 공학적 법칙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얘기는 해야 되는 거고 들은 맞네요. 웬만한 얘기해봐야 언론에서 안 써줄 테고 네. 그런 거구나. 그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그 대표님 그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건 어떻게 보세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걸어나와라 뭐 또 뭐 그렇게 하면 뭐 당이 망한다 뭐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딱 그 반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그분들이 잘한다. 바라시는 것을 던지는 거죠. 네. 뭐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번으로 영장 청구 끝이 아니다 뭐 얘기하지 네.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던지고 해서 뭐 사실 이게 꽃놀이패라고 하죠 검찰에 이미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 분열시키고 사분오열시키고 그래서 다음 뭐 총선에 유리한 교두보 닫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하시는 말에 딱 반대가 저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그동안 정의당한테 좀 섭섭하게 한 거 아니냐? 아니야. 그래갖고. 지금 그 원내 교섭단체가 지금 의석수가 20석 이상인데만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네. 그것도 유신 때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 박지원 전 원장이 나와서 10석으로 좀 낮춰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 문제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최소한 준연동형 비례제가 좀 해야 되는 문제. 이러한 부분들의 카드가 좀 너무 없었던 거 아니냐. 정치적인 해석이겠죠, 이거는. 정치에 대해 이해관계적 해석이죠. 정의당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냐.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때문에 정의당이 굉장히 뭐 분노하는 지점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때는 네. 근데 이 위성정당, 꼼수 정당이 생기게 된 것이 우리 정치 전반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사실 미래통합당이었나요? 거기서 먼저 이 꼼수 정당이 만들었습니다. 원인 제공을 한 것이 분명히 있고요. 또 뭐 민주당에서도 더불어 시민당이라고 만들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정의당이 민주당에게 화풀이를 한다? 저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사리에 맞지 않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도 문제거든요. 근데 이 사안과 이 정치 제도의 문제와 별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권 유지에 있어서 독재적으로 행동을 하나 하지 않나의 문제고 네. 정의당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소시민은 언제든 이 문제 검찰의 칼날 그리고 이게 사법기관의 문제당에서 피할 수 없는 힘이 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정의당이 본인들이 유불리, 본인들의 유불리, 정당의 존재, 존립의 유불리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다른 곳에 두고 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 정의당에서도 예. 뭐 그런 입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뭐 이 건에 대해서 민주당과 뭐 정치적인 뭐 네. 거래를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기들 네. 아니다라고 말씀도 하셨으니 저는 이 문제는 앞서 제가 제안 드렸던 것처럼 네. 현안에 대한 야권 공조라는 보다 공식적이고 좀 거시적인 틀을 가지고 좀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뭔가 물밑에서 주고받는 식으로 해서는 하는 식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건너가서요. 우리 저 열심히 뭐 TV 토론도 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얘기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유. 아이고. 아유. 예. 아이고. 어제 토론에 있지 않았어요? 어제 토론에 있지 않았어요? 어제 있었나요? 제가 보니까 예.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첫 번째 TV 토론회 때 그 천하람 후보가 바이든 날리면을 언제 질문할까였는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어제 느닷없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던 김기현 후보가 갑자기 천하람 후보 아직도 바이든 날리면 그거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와 이분 지금 불안하겠어. 아니 어떡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불안하겠어. 저거 대표 시켰다가. 아니 김기현 리스크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 본인이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저 토론이 너무 재밌죠, 않아요? 이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토론회 할 때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그거 묻는다고 했잖아요. 그거 날리면이냐 바이든이냐. 그래서 뭐 날리면이다라고 대답하면 줏대 없는 거고 바이든이라고 대답하면 이제 용산하고 척 지는 거다. 뭐 이렇게 질문을 하겠다라고 어디서 말씀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김기현 후보가 뭐 사실 선수 친 거죠. 나한테도 물을 것 같으니 칠 게 따로 있지. 그분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망가뜨리지 못해서 본인이 아니 그 사람 그 자기 새로 신당 만들려는 거 계속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그렇게 아니 자기 울산 땅 문제 그걸 화제를 돌리려고 바이든 날리면 한 거 아니야? 아 그렇죠. 울산 땅도 진짜 심각한 게 그 땅의 그 공시지가와 지금 현재 가격에 뭐 1800배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전의 가격대로 사겠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그 천하람 후보나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못해요. 판단 얘기를 못해요. 이런 거 보면 정말 그 이게 이 울산 땅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 모 인사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써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한 20번 압수수색 시작했을 겁니다. 이미 네. 구속됐죠. 그렇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나서서 이런 사안들 건드리지 말라고 건드리지 얘기합니다. 선관위에서. 그래서 저는 이 국민의힘이 지금 제가 어제 17일 날 자 그 어떤 미디어에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네 명의 그 구도를 놓고 지지율 상황이 뭐 전체 국민의 응답은 안철수가 1등, 그다음에 뭐 당내 1등은 김기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국 결선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왜냐면 뭐 이 팽팽한 거예요. 네 분이 나눠서 그 지지율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근데 선관위원장의 이 행태를 보니 그냥 김기현이 결선 없이 50% 간신히 넘기고 그냥 김기현으로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전에 뭐 윤핵관이라는 말 하면 이거는 뭐 대통령의 뭐 권위를 부정하는 거고 막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최근에는 지금 누가 말을 하냐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뭐 검찰 수사라든가 이 모든 것에 또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뭐 이런 식이면은 차라리 도스태핑을 그냥 하시라. 뭐 고위 관계자 핵 관 측근 나와서 다들 자기가 윤석열 아바타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도어스태핑을 다시 하시라. 뭐 한잔 하시고 나오셔도 되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기현 후보 리스크가 또 하나 있죠. 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워낙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떤 그 국민의힘의 정당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것이 시스템 공천이었어요. 그것도 되게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긴 했는데 이것에 반해서 김기현 후보가 얘기를 했죠. 당정이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이 공천을 해야 된다. 진짜 이 정당은 탄핵감일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명예 당대표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하고 계속 동조하는 얘기를 마구 서슴없이 내뱉고 있잖아요. 하여튼 대표가 돼야 돼. 예, 어떻게든 대표가 돼야 돼. 대표 안 되면 내 인생 끝이야. 예, 모습. 국민의힘의 그 좀 이렇게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이 보고 있으면 정말 웃기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기현은
가장 최대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알아요? 그냥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거. 되는 거야. 나는 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인생에. 그 다음에 한 번 더 공천 받고, 울산에서. 근데 팽당하지 않을까. 자꾸만 이렇게. 얼마나 걱정되겠어. 탄핵 얘기하지, 바이든 날리면 얘기하지. 야, 당대표 시켰다고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걱정 많이 되겠어, 하여튼. 어? 네, 그리고 또 김기현 그 후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대통령이 공천에 뭐, 같이 뭐 협의해서 하겠다. 아니, 내놓고 얘기해, 내놓고 이제 완전히. 뭐 이 어퍼컷 시범 보일 때부터 윤석열 아바타다 뭐 이렇게 선언한 거죠. 네, 그 우리 오진호 대표님 보시기에 김기현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 당 대표가 되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예측 정치적 예측. 뭐 분당 흐름이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정당 개편이 엄청 빨라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뭐 세간에 뭐 김당이냐 안당이냐 뭐 천당이냐 황당이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 예 지금 이게 뭐 선거 결과가 어느 정도 압도적으로 끝나나에 따라 달려 있긴 하겠지만 네. 뭐 애매한 결과로 나오면은 분당 흐름 매우 빨라질 것 같고 뭐 여의도 뭐 정가는 올 뭐 상반기 이후부터 네. 상당히 복잡해지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 이준석의 보수 신당이 내년 1월에 출연한다. 나는 확실한다. 정치 구단 박지원 원장이 어제 출연해갖고 얘기했는데 내년, 자기 확실하대요 내년 1월. 1월. 너무 늦지 않습니까? 촉박한데요 총선. 그때 촉박하지 않습니까? 아 그때가 제일 적절하대요. 그게 당을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사실 기본소득당 또 뭐 창당을 저희들이 또 했지만 소수 정당이지만 창당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뭐 물론 큰 정당은 그 선관위의 어떤 규정 뭐 5천 명의 당원 모으는 게 쉽지는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가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행정 절차를 뭐 좀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는 띄워야 총선에 대비할 수 있을 텐데. 아니 검찰 수사 들어올까 봐 쫙 또 들어온 거 아니야? 어? 뭐 결국 공개 문제죠. 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몸값만 띄우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정치적 비전을 만들 것인지는 좀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야3당이 공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정의당이 굉장히 난 이번에 잘못하면 큰 과오를 저지르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우리 언론 얘기 좀 할까요? 방통위. 네. 한상혁 위원장이 가택 압수수색 다 당했어요. 그죠? 이번 주에 검찰 소환된다 그러더라고요. 구속영장 치겠죠? 한상혁 위원장한테. 한상혁 위원장 가택수색 들어갔고 지난 주말에는 저 방통위 그 종편 심사위원장 그 윤모 교수 구속시켰고 구속됐죠. 네. 이게 뭐 보면 2020년에 그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이제 공조를 해가지고 TV조선의 어떤 점수를 깎아서 탈락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감사원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기를 했고 이걸 바로 검찰이 이제 받아서 했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심사위원들은 딱 공정하게 그 객관적으로 모두가 보고 있는 데서 점수 매긴 거고 점수 조작할 거면 아예 점수지를 폐기하면 그만인데 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점수 주고 거기다가 밑줄 긋고 그 위에다가 이제 새로 수정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투명하게 한 거다. 네. 이거를 이제 증거 삼아서 공격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이 뭐 배경에는 방통위를 찍어내야 한상혁 위원장을 좀 찍어내야 이후에 뭐 공영방송에 대한 뭐 장악을 하고 내년 총선까지 가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MB 때가 생각이 나요. 방통위 장악해갖고 뭐 흉계를 꾸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장악 안 해도 거의 언론이 다 지금 현 정권 나팔수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조 출입 기자들은 모두 다 뭐 법원, 검찰청에서 얘기하는 대로 써주고 받아쓰기만 하고 있는데도 욕심이 지나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 그 한상혁 방통위원장 그 압수수색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게 농지법 위반까지 얘기하는 이런 별건 수사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 애초에 시작된 것이 감사원의 감사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부터 벌써 법 위반이에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TV조선의 재승인 문제를 심사했던 심사위원들을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찍어 누르게 하기 위해서 감사원을 이용했던 것인데 지금 현 정부에서 지금 구석구석 감사원과 검찰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크게 다루지 않았을 뿐이고 결론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제거한 다음에 어쨌든 몰아낸 다음에 지금
TV 조선, 뭐 종편 여러 가지 종편들이 2023년 5월쯤인가요? 또 재승인 심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 유리하게 뭔가 뭐 작용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한상혁 지금 위원장은 법이 정한 임기를 다 채우겠다. 그 7월까지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꼿꼿이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 아, 이런 위법 천지, 무법 천지인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게 개탄스럽다. 지난 뭐 대선에서 사실 0.7%의 승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참 이 어떤 공영방송들이 MBC나 KBS의 영향력이 낮다 해도 그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방통위가 MBC 그 대주주인 박문진의 어떤 인면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상혁 위원장을 찍어내고 방통위 위원들 곧 바꾸고 그다음에 박문진 이사진 바꾸면은 MBC에 대해서 이제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KBS 이사진도 사실 방통위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정치적 의도도 의도지만 이런 행동 자체가 언론의 어떤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매우 위축시킨다. 야, 이 정부가 바라는 방향에 어긋나면은 큰일 나겠구나. 당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봄에 TV조선 재승인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를 과연 구성할 수 있겠느냐. 네.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는 무슨 탄압을 받을지 모르는데 뭐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권력 저희가 뭐 삼권 분리를 얘기하면서 행정, 입법, 사법을 얘기하죠. 예. 사부 권력이 원력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언론을 탄압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정권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야당의 몫이죠. 근데 정의당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얘기를 연결해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가 언론으로서 네. 또 좋은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당에서 혹시나 못 다하신 얘기라든가 정치적 견해라든가 표명하실 거 있으면 좀 들을까요? 네. 네. 뭐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에서 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사실 산무 아닙니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도한데. 네. 그러나 뭐 야권 전체에 대한 뭐 지지가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특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가 많이 내려갔죠. 네. 저는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때문이 아니다. 때문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켰을 때 그러면 어떤 다른 세상이 오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이 거대 야당이 제시를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난 뭐 금요일에 뭐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모이셔서 검찰에 대한 규탄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국민들이 정말 자기 체감하고 있는 고통인 고금리, 고물가, 난방비 문제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이 은행이나 정유사에 대해서 네. 이미 용혜인 의원이 발의하신 그런 횡재세 법안 이런 것을 민주당이 함께 공조해서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키자. 그래서 그런 횡재로 인한 대기업들의 폭리를 좀 거둬서 민생 대책으로 민생 정책으로 쓰자. 이런 것을 좀 보여줄 때 이 검찰에 대한 어떤 싸움뿐 아니라 국민들이 아 검찰로부터 저 야당을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좀 확신이 생길 거다. 그런 점에서 또 늦지 않게 용혜인 의원이랑 기본소득당이 함께하고 있는 이 횡재세 민주당도 동의하시고 있는 이거 빨리 좀 처리하는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법안 네. 통과가 문제죠 사실은. 네. 횡재세는 어떤 정무입니까? 기재입니까? 그거는 상임위가? 횡재선 기재위죠. 기재위. 아, 예. 조세니까. 뭐 저는 아까 민주당 여론조사가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이전 정권이 새롭게 들어선 이후에 야당 치고는 지금 하락한 지지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네. 공고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 그 여론조사 결과의 문제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이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계속 간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문 문항에 있어서 앞부분에 계속 국민의힘에 대한 질문 그리고 대통령 네. 뭐 운영,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들을 쭉 하다 보면 네.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야권 지지자들이 전화를 끊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수 결집이 된 상황에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다 보니 민주당이 네. 그냥 무조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라고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민생을 챙기고자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잘 노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어제 정작 그 이재명 대표는 이런 뭐 소란 속에서도
그 농성하고 있는 노조 그 파업 연대 쪽의 그 집회 현장을 찾아가서 노동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서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못하신 말씀 없으시죠? 있으시는 네. 다음 주에 또 해야죠. 아 다음 주에 참아놨다가 네. 네. 다음 주 아,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수요일 날 3월 1일 날은 방송을 우리가 하긴 하는데 쉬시나요? 아, 안 쉽니다. 이제 3월절 안 쉬는데 좀 코너를 변화시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파이터 두 분 또 국회 나가서 국민을 위해서 또 예, 정치권에 가셔서 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었습니다. 매주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두 분 보내드리고 우리 성혜영 기자의 월드 클래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성혜영 기자. 성혜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결하겠습니다. 성혜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성혜영 기자입니다. 네, 성혜영 기자 월드 클래스. 좀 늦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거죠? 예. 첫 번째 소식은 지난 16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 축하 연에 대한 아사히 신문의 보도입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네. 이날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연주되었고 국내 인사들이 초청되어 국민들의 많은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네. 아사히 신문은 대한민국 한복판에 기미가요가 울려 퍼졌다는 사실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도 전했는데요. 특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예로 들면서 네. 그는 2013년에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는데 르포기사 작성이 목적이었다고 참석 이유를 해명했지만 많은 비난을 받으며 곤혹을 치렀다고 전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올해 축하연에서는 이도훈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이 축사를 했다고도 전했는데요. 네, 이도훈 제2차관은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축사를 했을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또한 한덕수 현 국무총리도 네. 2013년 일왕 생일 축하연에 참석했는데요. 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 스스로 당시 무역협회장으로서 참석하는 것이 옳았다고 언급해 다시 한번 국민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네, 친일 인사들이 장악한 윤 정부에 대해 우려를 지울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좀 조정하고 협의하고 있습니까? 독일 미네르로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다음 소식과 예,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네, 박진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8일 독일 뮌헨에서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양국 수반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네 자료화만 보시겠습니다. 예. 네, 지난달 12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강제동원 배상을 한국 해남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일을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외교부 장관의 행보는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 청구권 협상 문제 진행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네, 청산되지 못한 역사적 사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 보상보다는 이 대일관계 정상화의 열을 올리는 친일 정부의 모습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방위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초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은 일본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윤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G7 회의에 일본이 초청할지 안 할지도 아직 불투명하다. 그런 외신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입니까, 성 기자? 네, 세 번째 소식은 연준에서 올 6월까지 금리 인상을 3차례 이상 단행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네. 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도 보도했는데요. 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네, Investors worry
Too hot economy will put Fed on more aggressive rate paths. 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하여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낼 것으로 예측되어 투자자들의 실험이 깊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 네, 전문가들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실업률 등 미국의 각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과열의 우려로 숨 고르기를 하던 수준에서 보다 강하게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로 연준이 선회한 것으로 이 경기 연착륙을 위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까지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네, 6월까지 금리를 세 차례 인상하게 되면 연준의 금리는 5.25%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다음 달에는 0.5%까지 한 번에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와 국내외 투자자들은 걱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연준은 이미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8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현재 금리는 4.5에서 4.75%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외신 보도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네. 한국은 어떻게 되나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이 경기가 둔화하면서 금리를 현재 수준인 3.5%에서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커질수록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원달러 환율에도 상승 압력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이를 조절하기 위한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네. 네, 한국은행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참 하여튼 뭐... 물가는 올라가고 방책은 없고 미국 연준 금리는 뛰고 국내에서 어떻게 할지 그러나 국민의 고통은 더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군요. 자, 성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어김없이 우리 성현 기자의 월드클래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마지막을 우리 성현 기자의 월드클래스에서 장식을 해주니까 훨씬 더 풍부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은 내일도 또 다양한 콘텐츠와 내용,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8시에 시작합니다.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은 우리 부동산 문제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문도 소장께서 나오셔서 지금 추락하는 부동산, 이거 어디까지 추락할 것이냐. 끝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들 다 월세 사신 분도 있고 전세 사신 분도 있고 자가도 많으실 텐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내일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채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종대 전 의원이 출연하는데요. 지금 어제 오늘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뭐 수사를 했다 그래요. 경찰에서요. 천공 문제. 이 문제 김종대 전 의원한테 저희들이 알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북관계. 미사일을 탄도미사일 쐈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투표를 하는 상을 드립니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Q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